절기상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다는 백로가 다가오고 있지만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의 열기가 쉽게 식지 않으면서 서울과 인천, 제주에서는 이례적인 9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늦더위의 원인과 가을 날씨 전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출근할 때 상당히 덥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가 백로인데요. 예. 절기상.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보듯이 요 최근에 그 기온 높은 현상을 이렇게 좁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북고 남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북쪽에 고기압이 있고 남쪽에 저기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동해바다에서 내륙으로 태백산맥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공기가 지금 덥고 습한 공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이제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서쪽 지역에 기온이 높아지는 팬현상 때문에 이런 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공기 자체가 워낙 습하기 때문에 대개 한 30도 정도 지금 한 여름과는 좀 다르지만 그 30도 정도 기온 나타나는데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한 33, 4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백산맥을 경계로 네. 날씨가 갈린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 양상은 좀 구체적으로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북쪽에 예.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고기압성 순환에 의해서 동해바다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 태백산맥 쪽으로 밀어넣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릉, 속초 이 지역은 굉장히 선선한 예.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백산맥을 넘어가서는 공기가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어떤 팬 현상 때문에 이쪽 서쪽 지역이 지금 덥습니다. 그리고 워낙 내륙 자체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공기 자체가 덥고 습한 공기이고요. 지금 남쪽에서 습한 공기들이 몰려오는 그 한여름 8월 달 같은 그런 어떤 수증기 공급은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내륙에서 북쪽에 고기압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내륙이 지금 굉장히 가열된 그런 공기에 중국 쪽에 덮여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아까 말한 동해바다에서 동풍이 불면서 팬 현상이 더해지는 이런 어떤 좀 여러 그런 더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예.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좀 발생한 태풍도 이런 늦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지난 9호부터 어제 발생한 태풍 13호까지 한 5개가 계속해서 연달아 지금 발생을 했는데 예. 자, 이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올 때는 그 남쪽 열대바다의 뜨거운 공기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누적된 그런 어떤 습한 공기들이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태풍에서 태풍 때문에 덥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그 태풍들이 우리나라의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 올린 그런 그 공급해준 그런 역할은 했습니다. 예. 지난 4일이었죠. 서울과 인천에서 이례적인 9월 열대야 네. 현상이 나타났고 제주도에서는 50일째 열대야가 네.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덥고 습한 공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 햇빛에 의해서 가열된 공기가 해가 지고 나면 공기가 건조하면 대개 25도 이하로 떨어져서 좀 선선함을 느끼게 되는데 요즘에 공기가 습하기 때문에 그 습한 공기가 그 열을 과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진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9월 열대야가 이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텐데 기상청은 당분간 수도권 등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네. 전망했거든요. 네. 이번 더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 되면 바로 선선하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덮고 있는 이 공기가 덥고 습한 공기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 북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는 그런 기압 배치는 죄송합니다.
당분간 아직 나타나지 예.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도 이 초가을더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9월이나 10월이 되면 또 엘니뇨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이 엘니뇨 현상이 날씨나 기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 속에 있거든요. 어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더위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엘니뇨 현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부터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자, 9월이 되면 이제 연 5개월째 계속 평년보다 높은 바닷물의 온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엘니뇨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 여름에 이 엘니뇨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 더위래거나 태풍이래거나 이런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까 언급하신 그 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건 저는 지난 이번 엘니뇨 나타나기 전에 지난 과거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대로 바닷물의 온도가 낮은 라니냐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자, 이 라니냐 현상이 동쪽에 있었으면 우리 이쪽 필리핀 앞바 서쪽 태평양은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비록 시작이 됐지만 그 시기가 아직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근 그 3년간 나타났던 라니냐의 여파가 이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늘 말하는 전 지구적인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따뜻한 대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이 공기가 따뜻해졌는데 그 공기의 약 90% 이상을 바닷물이 흡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니뇨건 라니냐건의 어떤 바닷물의 자연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바닷물의 온도가 분명히 과거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높은 해수 온도가 우리나라의 지금 그 올여름 그 더위 영화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연장성상일 것 같은데 네. 2021년 10월, 그러니까 네. 재작년 10월이었죠. 그리고 네. 작년 11월도 그렇고 네.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이어지는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됐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을의 초입까지 더위가 이어지는 현상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늘 말하는 지구온난화가 금방 어떤 그 꺾이지 않을 거거든요. 기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키가 자라고 있는데 내년에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이 학생의 키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지구온난화라는 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산화탄소의 그 어떤 그 증가 폭이 줄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이런 여름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올 여름이 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예. 얘기냐면 계속 더 기온이 따뜻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작한 동쪽 그 적도 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올 여름보다도 내년 여름이 더 어떤 폭염 문제나 또 폭우 문제가 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이러한 늦더위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늦더위 원인과 가을 날씨 네. 전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